그 베개 같은 거 받치고, 아, 아, 이렇게 이사쌤 하고 되셨네. 있는데, 아,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찜질이 돼야지. 그래야 합니다. 마무리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? 턱관절 장애는 턱 관절을 구성하는 조직에 문제가 생긴 질환입니다. 이 턱관절 장애는 턱이 견딜 수 있는 능력보다 많이 사용하면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요. 그 많이 사용한다는 거의 기준이 사람마다 턱이 튼튼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를 아무리 갈아도 턱이 문제가 생기지 않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별거 안 해도 아프신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불편감이 느껴지시면 아, 내 턱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좀 많이 썼구나 인지하시고 안 하시도록 노력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턱을 튼튼하게 하는 치료와 그 과도하게 사용하는 양을 줄여주는 치료를 병행해서 턱이 견딜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조화로운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시게 되면 턱이 다 재생이 잘 돼서 밥 먹고 말하고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. 그러한 주의사항의 팁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는데요. 이가 딱 씹을 때 말고는 닿으시면 안 됩니다. 항상 떨어져 있으셔야 하고요. 그리고 질긴 오징어, 껌 이런 음식을 안 드실 순 없겠지만 좀 뻐근하다 싶을 때까지 드시면 안 되고요. 약하신 분들은 안 드셔야 합니다. 아, 참아야 네, 됩니다. 참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쪽도 씻고 저쪽도 씻고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. 소리가 난다고 인지가 됐을 때 많은 환자분들이 하시는 행동이 소리가 나네. 이렇게 하면 나나? 이렇게 하면 나나? 이렇게 하시거든요. 그게 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네. 들거든요. 소리가 나니까 시원하네. 자꾸 해보고. 근데 그렇게 하면 질환이 더 심해집니다. 이거 하면 안 네. 됩니다. 그래서 체크는 반드시 병원에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. 그리고 이완하는 게 중요한데요. 긴장되는 상황에서 내가 마음대로 그 이완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완이 안 되면 심호흡을 하시면 조금 이완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완하는 팁으로 호흡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조금이라도 뻐근하거나 아픈 느낌이 있으시면 따뜻한 찜질이 참 좋은 방법인데요. 찜질을 하실 때는 찜질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더 아파집니다. 두부 전방 자세 안 좋고요. 찜질하실 때는 어디 눕거나 기대서 한 상태에서 찜질팩을 여기 이렇게 딱 대고 그 베개 같은 거 받치고 이렇게 하고 이사쌤입니다, 있는데 이사쌤.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찜질이 돼야지. 그래야 합니다. 이거 지금 베스트 네. 5컷 안에 아 들어가 그래? 있는 것 같아요. 아 그래? 지금 여기 안 좋은 출연해주신 거 어떤 아니에요? 선생님들보다도 편한 자세를 저에게 지금 보내주셨어요. 네. 그렇게 하시면 예. 턱을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. 이완이라는 건 뭐, 이거 아니야. 네, 이거예요. 맞아요. 예. 네. 이렇게 해서 또 온찜질까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